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바라지 않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인사들이 여러 명 포진한 걸 두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반조국 전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 2번을 받은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.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.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갖다고 외치고 뭐 정의사회를 외치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전국 국토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조국 수호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둘 다 보면 조국 수호 정당 아닙니까?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.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. 조국 이슈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은 대외비 문건을 각 캠프에 보냈는데 조국 관련 질문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며 찬반 입장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 답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또 문건 뒤편에는 황교안 망언록이라며 색깔론에 사로잡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 유발자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. TV조선 박지훈입니다.